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강보아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네.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현재 오늘 키워드는요. 대외적인 변수보다도 국내 주도주 순환매 시장을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2차 전지 쪽에 갭 상승의 음봉이 대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조금 이제 깊은 음봉, 전체적인 이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이 소외받았던 종목의 개별주들이 종목수들이 양봉이 난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지금 현재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갭상승 음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의 이 일봉 캔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것 없이 뚜렷하게 우상향 패턴이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대외적인 환경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 섹터 및 그 종목별로의 순환매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거래소와 대외적인 변수보다도 대한민국 환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유심히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까지 어느 섹터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더 유리한지 오늘 아침부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 OLED뿐만 아니라 DDR5에 아침부터 갭상승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방송에서 오히려 더 아침에는 오늘 시장의 제일 이슈였던 종목들 중에서는 DDR5와 OLED 쪽은 오히려 더 갭상승 원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급 보고 체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현재 OLED 쪽이 오늘 하루 종일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옥석을 가린다면 갭상승 음봉보다도 지금 현재 점핑 양봉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제이스택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금 6개월 동안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롱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히려 더 지금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 쪽을 좀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3% 급등이 나옴으로써 이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다시 개파력의 연봉, 음봉 공략을 할 수 있는 조류의 찬스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그럼 도대체 언제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얼마 전까지였죠? 에코프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시장이 소외받는 분들의 이 차이점이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수급이 몰리면서 오히려 더 5일선을 살려놓는다면 전형적인 주도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도주는 5일선 쭉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가 레벨업. 자, 양봉이 나올 때는 장대 양봉, 음봉이 나올 때는 단봉이 나오는 전형적인 주도주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양봉이 보인다면 관련돼 있는 섹터의 종목들도 대파락의 양봉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전체적인 시장을 들썩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봐야 되는 테마는 드디어 이제 가치주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성장주 섹터의 배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기차는 성장주, 미래 가치 그리고 밸류까지도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주도 올해의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반대로 기존에 우리나라를 끌고 왔었던 성장주의 바로 밑에는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가 이제 머리 들기 시작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특히나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셀트리온이 오랫동안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살짝 올라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틀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에코프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셀트리온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스트리온이 드디어 2년 동안에 21선과 60일선 저항을 갔다가 이제 전저점에서 터닝이 나오면서 관동형 캔들, 오늘은 60일선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자 망치형 캔들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자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900선은 날마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900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현재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2차 전지와 오히려 더 성장주 섹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쪽에 주목을 하면서 보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도 최대 저점을 잡아라는 개념으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에게 매매의 의견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는 일단 지수의 움직임,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지수의 종목의 순환매에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2차전지와 사실상 2차전지와 바이오를 이렇게 설명을 강조드렸는데, 자 오늘 추천드린 종목은 잉크롭스입니다. 정반대편에 있죠. 자,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뭐든지 이제 순환매 시장이 있어가지고 다음 섹터는 어디인지도 항상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2년 동안에 상당한 소외를 받고 있다가 이제는 우상향 패턴, 다시 말해서 1월 중순에 자 21선 골드 크로스를 만든 다음에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고 있는 잉크로스입니다. 자, 잉크로스는요. 자, 디지털 광고 전문 업체입니다. 자, OTT 광고 시장에 개화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의 문자 커머스 디지털 TV의 높은 성장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협약을 통해가지고 AI 관련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가지고 외형 성장의 지속적인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잉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전기차나 바이오처럼 하루하루마다 이 급등주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더 우상향 패턴에 잔잔하게 여러 롱 포지션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자, 2분기, 이 롱 포지션까지 좀 보시면서, 좀 끌고 가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 오늘 장은 사실상, 자, 전기차와 이 바이오 섹터에서 강세로 인해가지고, 자,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약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과 내일 5일선 기준에서 여러분 접근하시는 거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광고 전문업체 잉크로스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